좋아진다. 아줌마가 좋다. 아줌마가 우리 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아줌마가 너무 보고 싶다.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보라처럼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 아저씨랑 목욕탕도 같이 가고 게임도 같이 하고 축구도 하고 싶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냇가에 가서 수영도 배우고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 달라고 할 텐데.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아니, 이 시간에 어디에? 재용이 왜 안 들어왔대? 아니, 아직도? 어, 걱정돼서 미치겠어. 좀 찾아봐야겠어. 아니, 어디 가서 찾으려고? 엊그저께도 우리 동네 왔었잖아. 또 왔을지도 모르니까 동네라도 한 바퀴 돌아보게. 아, 그럼 나도 같이 나가. 야, 재용아! 재용아! 아니, 오른쪽은 어떻게 하려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아직 안 잤어? 어? 어, 이제 잘 거야.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 재용이 여기서 잔다고 보육원에다 얘기했어? 뭐 했어? 아이고 자식, 그새 걸어떨어졌네. 샤워하고 나와서 옷 갈아입히는데 벌써 졸더라고. 하긴 그 추운 데서 몇 시간을 떨었으니. 여보, 우리가 입양하자. 여보, 재용이 우리 아들 하자고. 막상 저질러 놓고 나니까 불안해. 당신 괜찮겠어? 당신 얘기까지 다 해줄 텐데 괜찮겠냐고. 엄마, 재용 아저씨 왔어. 보라엠이 그렇게 된 거 알고 있었냐? 입양 얘기 들었지? 어떤 새 곳을 꺼낼까? 그러면 뭐해? 내 곁엔 아직 아직도 그대는 없는데. 안녕히 계세요. 미안해, 재용은.